네, 기성용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최근 폭로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선 건데요. 무려 26분을 쉬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겨울잠을 깨고 돌아온 축구의 계절. 하지만 프로축구 개막 전날 관심은 온통 기성용에게 쏠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했고요.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기성용은 다시 한번 폭로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기성용은 당장이라도 직접 해명하려고 했지만 기다린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폭로자 측이 주장하는 회유와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무마를 하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증거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니까요. 끝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다 밝힐 거고, 모든 걸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기성용은 오늘 개막전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시작 36분 만에 교체돼 나왔습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불편해 교체 뒤에는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경기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정면 돌파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의 뉴스 강병규입니다.